이번 영상은 오턴 이펙트라고 불리는 소프트 글로우 이펙트를 연출하는 방법과 개인적인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이클 오턴이란 사진 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소프트 글로우 이펙트를 오턴 이펙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일반적이며 보정도 편리한 방법으로 오턴 이펙트를 안내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미지에 오턴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Ctrl J를 이용해 원본 레이어를 두 개 더 복사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의 이름을 샤펀, 블러라고 각각 변경해 줍니다. 샤펀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꺼줍니다. 블러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15에서 25 사이로 적절하게 적용해 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미지가 밝아지면서 디테일이 흐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샤펀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눈 아이콘을 다시 켜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하이 패스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옵션 값을 약 2에서 5 사이로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회색 이미지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 또는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다시 블러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오퍼시티 수치를 적절하게 적용해 줍니다. 지금까지가 오턴 이펙트를 적용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블러 효과가 적용되었지만 이미지의 디테일은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오턴 이펙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샤펀 레이어를 선택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선택해줍니다. 콘트라스트 수치를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작업한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해줍니다. 단축키 Ctrl G를 이용해 선택된 레이어들을 그룹 폴더로 묶어줍니다.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해 그룹 폴더에 마스크를 생성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해줍니다. 브러쉬 툴의 오퍼시티 값을 약 20%로 설정해줍니다. 전경색을 블랙 색상으로 설정해줍니다. 전체 화면을 축소해준 후 이미지의 외곽 부분을 블랙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다시 확대한 후 이번에는 인물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을 블랙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적절하게 작업이 되었다면 그룹 폴더의 오퍼시티 값을 한 번 더 조절해 줍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오턴 이펙트 연출법과 개인적인 활용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턴 이펙트는 인물 사진에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풍경 사진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